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은 정비 사업에 의해서 주택 등을 이제 건설해서 공급을 할 때, 분양과 관련해서 계획을 공사 완료되기 전에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분양 계획 자체를 확정을 합니다. 이때 이제 확정되는 그와 같은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정비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즉 분양받을 대상자가 만약에 뭐 800명이 있고 지금 사업 시행 계획에서 주택을 이제 건설할 때 건설 이제 예정 세대 수가 만약에 뭐 1,000 세대인 경우, 그러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 800명이 다뭐 분양 신청하게 되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건 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800명 중에서 800명 전원이 이제 분양 신청하지 않고 뭐 700명이나 600명이 신청했다. 그럼 이때는 뭐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공사가 끝나기 전에 확정을 해놓고 분양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와 같은 이제 분양 계획을 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법에서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우선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 결과를 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을 각각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분양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다음 이제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통지하고 공고를 사업 시행 계획이 있게 되면 사업 시행 계획을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고 고시가 되게 되면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법적으로 이제 정하고 있는 기간이 120일입니다. 그 120일 이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 통지하고, 그리고 지역 일간신문에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은 최소 30일에서 60일, 이 기간 내에서 분양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이제 분양 신청 기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내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으면 뭐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내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또는 분양 신청했다가 신청된 내용 철회를 하거나 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과정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리고 투기 관리 지구 내에서는 정비 사업에 따라서 뭐 입주자로 선정이 됐으면 5년 범위 내에서는 다시 뭐 해당되는 이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입주자로 당첨되는 게 제한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당첨 제한에 의해서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손실과 관련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손실 보상과 관련된 대상, 여기 이제 각각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관리 처분 계획과 관련해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인가 고시 일로부터 90일까지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이내 협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재결 신청을 하거나 또는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조치
돼 있고 여기 두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0일 경과한 이후에는 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이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 부분,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 내용의 가장 중요한 건 분양 설계. 자, 그래서 분양 설계는, 지금 이제 건설되는 주택 중에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물량하고, 그 다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 이런 부분 정하는 게 분양 설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등 소유자 800명이 있다. 800명 중에서 만약에 700명 신청했다. 그럼 700명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세대 중에서 나머지 일반 분양하는 부분, 300세대 일반 분양한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설계되는 게 분양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설계하고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즉 토지등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주소, 성명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뭐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들어간 내용 각각 좀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대부분 분양자 들어가 있거나 그 분양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에 액, 뭐 분양 예정액, 추산액 뭐 이런 금액이 들어가면 다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뭐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그 밖에 이제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뭐 이런 부분이 각각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이 되면 뭐 관리처분 계획 내용도 시장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처분 계획 일단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동의받은 후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각각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가와 관련해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뭐 관련된 서류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면 마찬가지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작성할 때 이제 기준이고 주로 이제 공급되는 주택 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규제 보시면 첫 번째 주택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나 종전 건축물의 면적, 이용, 면적하고 이용사항,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하고 건축물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축물이 합리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주택을 공급할 때 지나치게 좁거나, 즉 면적 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좁거나 또는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토지나 이제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좁은 경우에는 면적을 넓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넓혀서 주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좁은 건 면적을 줄여서, 그래서 줄이는 걸 좁혀서 각각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좁은 대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토지 등이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분할된 토지 등과 관련해서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경우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2번하고 3번 이거 표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좁은 토지나 또는 지나치게 넓은 면적의 토지에 지나치게 좁은 건 넓혀서 이건 이제 주로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주로 정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넓은 건 좁혀서 준다 이렇게 되는데 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지나치게 좁은 걸 넓혀주게 되면 나중에 돈으로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청산한 건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넓은 걸 좁혀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줄여서 주는 건데 줄여서 주게 되면 나중에 검전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지급을 하도록 된. 그래서 넓혀 받은 사람한테 돈 청산금 징수해서 좁혀진 사람한테 지급. 뭐 이와 같은 절차가 청산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좁은 겁니다. 너무 좁거나 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분할이 돼서 취득한 경우 이때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일단 관련된 표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수립과 관련해서 분양 설계를 할 때 그래서 뭐 토지등 소유자한테 공급하는 주택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대상과 관련해서 분양 설계할 때 이때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일 이거 의미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립 기준 중에서 보편적 기준 자,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립 기준을 할 때 주택의 공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의 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한 개 이상의 주택 만약에 뭐 두 개나 세 개 뭐 토지나 건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 이상의 이제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뭐 소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래서 뭐 1인 또는 1세대에 대해서는 1주택 공급하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 즉 하나의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와 관련해서는 뭐 첫 번째 보시면 두 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시도조례에서 각각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공급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가 나 있습니다. 네 가지 나인데 첫 번째 경우 좀 주의하시고 재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지역이 가밀억제 근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 경기도와 관련해서 주로 수원 지역까지가 가밀억제 근역이고 그 이외 지역은 가밀억제 근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이나 대구 이런 지역은 가밀억제 근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공급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밀억제 근역은 아니지만 대상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그럼 이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그 제외한다는 건 재건축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위치에 가밀억제 근육이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급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뭐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가 소유한 경우 기대했는데 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에 대한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종전 소유하고 있던 뭐 토지나 주택의 가격 또는 종전 주택과 관련해서 주거 전용 면적을 고려해서 두 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주택을 공급할 때 하나의 이제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관련해서는 전매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취득하고 나서 3년간 전매, 즉 소유권 이전, 전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가밀 억제 근역에서 실시가 되는 재건축 사업인 경우, 자, 이때는 3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때도 제외한다 이렇게 되고, 제외한다는 건 결국 하나의 주택만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택 공급과 관련된 기준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주택 공급 기준 자주 취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그 밖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게 되면 그에 따른 효력. 첫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된 이후 기존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기존의 종전, 뭐 토지 소유자나 또는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이제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해서 사용 수익이 공사 준공 끝날 때까지 각각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각각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그 두 가지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와 관련해서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이 공사가 끝나면,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 분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인가 등과 관련해서 고시가 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 끝난 부분과 관련해서 대지 확정 청량을 실시를 하고 대지 확정 청량 결과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해 줄 절차로서 토지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 등이 이루어지면 관련된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즉 분양판사한테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 자, 이건 이제 통지를 해주고, 그리고 토지 분할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에 이전 다음 날을 준해서, 분양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효력, 이게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뭐 고시가 있게 되면 대지하고 건축물과 관련해서 각각 뭐 이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산권 징수하고 지급라인인데 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지나치게 좁은 건 넓혀서 주고 지나치게 넓은 건
좁혀서 줍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뭐 발생되는 이가 관련해서 조정하는 절차가 청산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넓혀서 받은 사람, 면적을 늘려서 받은 사람한테 청산금 징수를 해서 면적이 줄었던 사람한테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차가 청산 절차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청산과 관련해서 뭐 청산금 징수하고 지급과 관련된 소멸 시효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 기준에서 5년 이내 행사해야 되고, 5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시효 기간 5년, 5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 대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비 사업 시행에 따라 자 주택이 이제 철거가 되면 철거되는 이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소유자 또는 세입자와 관련해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임시 주택 등의 시설로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또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과 관련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발산 뭐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조치를 취한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두 가지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여기 나 있는 조치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 거주 시설 등을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럼 이때 설치할 때는 뭐 임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뭐 토지라든지 또는 뭐 시설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개인과 관련해서 뭐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설치를 했다가 공사가 완료, 즉 정비 사업이 끝나게 되면 뭐 임시로 설치된 시설과 관련해서는 철거 등을 통해서 원상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업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 30일 이내 임시 거주 시설은 철거하고 그 밖에 이제 건축물이나 토지는 원상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특례가 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손실과 관련된 손실을 할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뭐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영업 폐지 등에 따른 임시상가 등을 설치한 경우 이때는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보다 100분의 125, 즉 25%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공급이 나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정비 계획에서는 해당되는 이제 용적률을 자, 250%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 상한 용적률은 만약에 300%다. 근데 시장수가 원래 250% 적용하던 걸 300%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이때 완화되는 용적률이 50%에 해당되는데, 여기 완화된 50%에 해당되는 뭐 이와 같은 용적률을 일정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 즉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을 해서 자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공급하는 비율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시행할 때 공급 비율하고, 그 다음 이제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공급 비율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완화된 용적률과 관련해서 최대 50%까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해야 되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75%까지, 최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이제 주택은 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구수구청장, 주택공사에게 각각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급되게 되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각각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부동의한 자, 또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뭐 사업 시행자 지정할 때 뭐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 이와 같은 이제 부동의한 자와 관련해서는 사업 참가 여부, 즉 조합 설립이나 지정에 동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시 서면에 의해서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면 촉구가 있게 되면 뭐 법적으로는 2개월 이내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고, 2개월 이내 회신이 없다, 그럼 이때는 동의하지 않은 걸로 보고, 이때는 해당되는 기간, 즉 2개월 이게 만료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도 청구는 정비사업 중에서 재건축 사업이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된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뭐 특례, 즉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서소로 개량 방법 또는 한지 방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할 때는 국토개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게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용방식하고 관리처분계획방법에 의해서 사업 시행할 때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가 된 게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한다, 이때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게 각각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지분형 주택과 관련해서 공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분형 공동주택은 주택의 이제 소유권을 분양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이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일 때 주택공사 등이 함께 지분 형식으로 해서 공유하는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이 지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법에서는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지분을 공동으로 이제 소유, 즉 공유기간입니다. 그 공유기간은 법에서 이제 최대 10년 이내 기간에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소유 기간은 소유권 취득한 달로부터 사업 시행자가 정한다 기간인데 최대 10년입니다. 그 10년 이내 기간에서 각각 공유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분형 주택 일단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하고 공공 재건축 사업 관련된 규정, 뭐 새로 신설된 일입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은 일단 재개발 사업 중에서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자, 분양받는 사람한테 공급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공급되는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 100분의 50, 즉 5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면,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분양 등과 관련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개발,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투기 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대상 지역에 뭐 건물의 건축이나 토지 분할, 자,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뭐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예정 구역 지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 구역 지정권자가 예정 구역 지정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 구역에 지정 신청해서 나인데 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지정권자에게 예정구역 지정 관련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고시가 되면 행위제한. 자, 그래서 뭐 투기 등을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주화원의 모집, 즉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조합 모집, 자, 이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 구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정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해서 뭐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을 하거나 또는 시도의사가 필요하면 예정구역 지정 고시하기 이전 날짜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구역 지정했다가 지정 해제. 자, 지정했던 걸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정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자, 2년이 될 때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지정고실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해당되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2년이 되는 다음 날을 기준해서 각각 해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기간은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고, 뭐 지정 절차는 일반 정비구역 지정 절차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입안자는 뭐 예정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정비계획을 작성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 자,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했던 걸 다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진행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기간이 1년, 그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후 1년 이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 이때도 1년 되는 다음 날을 기준해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도 한 번에 한해서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 신설됐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각종 사항 심의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부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가 되고, 뭐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용적률 상한을 완화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만약에 500% 적용한다. 법정 상한율입니다. 그 이 부분을 100분의 20, 즉, 20% 초과해가지고 완화해준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20% 초과까지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법정 상한 초과 용적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율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초과된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된 주택을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급 비율은 완화된 용적률에서 100분의 20, 즉 20에서 최대 50, 100분의 50 여기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그와 같은 이제 비율에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을 각각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건설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도 지역을 세분함에 따라서 각각 용적률 상한이 완화되고, 그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일 때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 공급 비율입니다. 그리고 또 시, 도, 조례를 정하는데, 이때는 이제 해당되는 용적률의 40%에서 최대 70% 이하, 마찬가지 시, 도, 조례에서 정한 비율만큼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을 건설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비율이 이제 새로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공공 재개발 사업하고 공공 재건축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통합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된 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 심의할 수 있는 사항하고 통합 심의에 따른 통합 심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각각 교재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내용을 각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